에듀윌 취업 아카데미에서 공기업 취업반을 통해 3개월간의 취업 준비 끝에 현대일렉트릭 설계 직무에 합격한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많은 후기들과 검증된 합격자가 많은 만큼 믿음이 갔고 우수한 교수진 라인업과 커리큘럼을 보고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은구 교수님과 김창진 교수님의 수업을 꾸준히 듣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은구 교수님의 자료 해석 수업과 김창진 교수님의 문제 해결 수업은 평소에도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면접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장섭 교수님의 자기소개서 면접 수업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1분 자기소개를 수업 시간에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셨었는데 그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참여해서 면접 대비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는 느낌으로 이론 공부를 진행하니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전공 면접 질문에도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윤장섭 교수님 덕분에 사기업 면접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작성된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두 가지 표현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배울 수 있었고 깔끔한 문장 구사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직접 자기소개서 공개 첨삭을 해주시기도 하고 1분 자기소개를 진행하면서 직접 피드백을 해주셨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면접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의 하락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을 요청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힘들 때마다 제 푸념을 들어주시면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에듀윌 매니저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 피는 시기가 모두 다르듯이 사람마다의 꽃 피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위해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나 고민이 있다면 부담 없이 교수님들께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에듀윌을 통해서 꼭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셔서 자신만의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